별 물리랑 할때요이 블랑크 곡선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블랑크 곡선의 이 면적이 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블랑크 곡선의 보통 Y축은 뭐 상대적 에너지 세기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요 면적 자체는 그냥 시그마 T 사성입니다. 이제 요거하고 뭘 비교할 수 있느냐면, 아예 Y축이 혹시 광도라고 나오면, 광도라고 아예 나옵니다. 뭐 아니면 뭐총 복사 에너지 나오든지, 뭐 에너지의 총량이라든지, 뭐 상대적 에너지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낙타 등처럼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꼭 이게 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블랑크 곡선은 이 그래프 안에 이렇게 작은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낙타 등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면적은 광도가 될수 있어요. 그럼 광도가 되려면 당연히 온도 말고 그 면적을 줘야 되겠죠, 반지름을. 그래서 이 블랑크 곡선은 요거 좀 조심하면 되고.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말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은 뭐가 이제 잘 나오느냐면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방출이나 이제 흡수가 나오는데, 흡수는 주로 별할 때 나옵니다. 별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면 5하고 이렇게 2가 똑같은 뭐 G라 가정하겠어요. 뭐 6000도라 치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똑같은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HR도 특징이 뭐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의 밀도가 희박하죠. 이제 중심 밀도 말고 평균 밀도. 그래서 평균 밀도가 작다는 것이 대기가 얇다. 얇다는 표현 좀 웃긴데, 대기 밀도가 작으니까 그만큼 원소 또는 분자가 양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밀도가 작으니까 당연히 흡수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얇아요, 흡수선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O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껍겠죠. 그래서 요게 조금 좀 나오면은 좀 좋은 문제고, 그 외에는 방출 스펙트럼은 주로 은하에서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일반 은하죠. 이렇게 바늘처럼 이게 일반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폭이 넓은 거, 이렇게 폭이 넓은 게 이렇게 이제 세이퍼트. 근데 퀘이사도 역시 세이퍼트처럼 빠른 회전을 하기 때문에 폭이 넓어요. 둘다 가운데 블랙홀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세이퍼트는 우리랑 가깝기 때문에 요 이제 적색 편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퀘이사는 우리랑 멀리 있으니까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크죠. 그럴 때 주로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물론 뭐 오비어 파인 외에 되죠. 오비어 파인 A가, 이제 당신은 에이스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에이스다. 그래서 에이스 기준을 수소 원자 흡수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만도, A는 만도고 색지수도 없고 흰색이고 수소를 가장 흡수 잘한다. 이거는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외우고 싶은 분은 요 칼슘 있죠? 칼슘 이온이 K다. 요 정도 외우시면 웬만하면 다풀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온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당연히 뭐 온도가 곧 파장인데, 이 분자나 원소가 자기가 좋아하는 흡수선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파장이 있어요. 이제 지가 좋아하는 파장이 있고, 지가 좋아하는 그런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요거. 결국 똑같다. 요거. 특히 주계열이나, 뭐 주계열 아이들에도 모든 별의 대기 성분은 똑같습니다. 흡수선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각 온도에 반응하는 원소가 다를 뿐이지, 온도의 반응, 온도나 파장이, 온도 파장 같은 말이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원소가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모든 별의 대기 성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별의 밝기, 별의 물리량이 항상 이제 수능에 14번쯤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마지막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랑 은하후퇴하는 거 있죠. 은하후퇴 숫자 복잡한 거. 그 어차피 풀다가 실수하면 남들도 틀리니까 이건 틀려도 관계없거든. 여기 시간 너무 잡아먹지 마세요. 우리가 뭐 최소
뭐 빠르면 1분 안에 풀어야 되고, 느려도 2분 안에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보통 3분, 뭐 5분 이래 걸리니까, 이거 풀다가 뒤에 쉬운 엘니뇨로 못 풀어요. 항상 사면에 보면 엘니뇨 나오죠? 엘니뇨 쉽기 때문에 엘니뇨를 꼭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N등급차, 이 공식만 잘하면 돼. N등급차가 우리 보통 100의 5제곱근의 N승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N등급차가 나면 요 정도의 밝기차가 난다 이라는데, 요 공식을 보통 뭐 사설에서는 2.5의 N승 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별로 그래 추천 안 하고 싶고, 요걸 조금 더 이제 숫자를 바꿔서 이게 10의 5분의 2승이잖아요. 5분의 2의 N승, 요거를 좀 강추하고 싶습니다. 요거를 꼭 쓰세요. 샘책에도 이런 언급이 좀 있는데, 그래서 N등급 차가 나면은 요 공식을 쓰자. 요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걸 굉장히 많이 쓰고. 근데 폭우선 방정식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이딴 짓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요거 좋습니다. 요거. 폭우선보다 훨씬 유용하고, 이 겉보기 밝기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잖아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태양이 왜 이래 밝냐고. 우리랑 가까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단위 면적 대기 밖에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행성이 흡수하는 별의 에너지, 이거를 굳이 표현하면 행성의 온도라 해도, 좀 억지긴 하지만 행성의 온도라 해도, 평균 온도, 행성의 평균 온도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공식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겉보기 밝기를 어떻게 하냐면, 광도를 거리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고선 방정식을 이렇게 응용해서 좀더 간단하게 이제 만든 공식인데,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요거 무조건 외워두셨다가 써먹으세요. 이거 나중에 뭐할때또 편하느냐면, 그 생명 가능지대 할때 되게 편해요. 우리 저 별의 광도가 커지면 뭐 이래 생명 가능지대가 뭐 이렇게 넓어진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거 할 때도 정말 편합니다. 그뭐 나중 가서 지금 할까요? 지금 합시다. 나중 가서 막 까먹을 수 있으니.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가 100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을 0도로 하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점 있죠, 점. 이점 하나하나가 거리가 다르죠? 거리가 다른데 보세요. 광도가 다르잖아요. 거리가 다른데 광도가 다르니까 L이 일정하다 이거죠. L 일정. 그래서 여기 있는 L은 일정하다. 여기 다 100도다, 100도. 방금 말했지. 행성 온도가 100도다. 이렇게 푸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선 하지 마시고 이 공식을 기억해 놨다가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도 공식 자체를 이제 어차피 R제곱 T사승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R을 구하라 하면 이딴 식으로 하지 마시고, R은 그냥 광도를 루트 씌운 다음에 T제곱 요거 하시고, 온도도 4제곱근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제곱을 쓰는 거죠, 제곱. 요거 좋습니다, 제곱. 제곱 쓰시면 뭐 R이 이렇게 1승이기 때문에 T제곱을 풀어서 온도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요거 쓰시고. 색지수 자체가 수능에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이제 1이 I거든요. 이 색지수는 수능에 나오기 그렇지 좀 그런 게 이게 1이 아니에요. 이게 2입니다, 2. 그래서 색지수 공식 자체가 U등급 빼기, B등급 빼기, V등급 이래요. 이게 등급이란 말이에요, 등급. 그러니까 당연히 색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게 뭐 0, 뭐 1, 뭐, 2,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음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색지수가 음수면 고온의 별이다. 왜냐면 이게 블루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고온인 청색이 사진에 밝게 찍히고, 인간의 눈은 이제 비지불이죠, 비지불, 가시광선. 인간의 눈은 노란색, 저온에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저온이니까 막 황색이나 적색이 민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온이면 이게 0으로 가장 밝게 보일 거고, 이게 자외선 필터, B 필터는 1로 보일 거고, 가장 어둡게 2로 보일 거니까 당연히 음수로 나오겠죠?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온인 별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럼 뭐 저온인 별이다. 그럼 B 빼기 V인데, 저온이니까 당연히 이제 V에서 밝게 보이겠죠? 사진에서는 어둡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0보다 뭐큰 값, 이래 나오겠죠. 그럼 아, 이게 저온,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방송에서 지금 이걸 몇 년째 밀고 있는데, 왜 이게 수능이 안 나올까 싶네요. 그럼 뭐 수능이 안 나오는 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막딱 독립적으로 단독 출제되고 이러진 않는다 이거죠. 근데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이 H알도에 특히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하면, 중거성 있죠, 이거 중거성. 이 중거성하고 거성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수소는 당연히 뭐 수소가 이렇게 주계열은 헬륨을 만드는 헬륨을 융합하는 거고, 중심에 딱 수소가 제로가 되는 순간 중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 수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핵의 중심 말이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제 껍데기는 이제 당연히 융합을 할수 있죠. 뜨거우니까 이게 1800 넘으니까 1000만도 훨씬 넘으니까 껍질은 이렇게 수소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죠. 안에 이제 가운데 있는 헬륨이 융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융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헬륨이 융합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거성이라 불러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거성.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돼서 요 빨간색 있죠? 요건 중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라색이 거성이에요. 잘 식별하기 힘든데. 그래서 거성이 이렇게 이중연소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자, 요까지는 중거성이니까 무시하시고, 거성이 약간 이렇게 크기가 좀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성이고, 여기도 거성이에요. 요점두개 있죠. 둘다 거성이라는 점. 거성은 반드시 헬륨이 연소를 해야 되죠. 연소라는 것은 융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덩치 큰요 위에 있는 이 거성은 역시 탄소가 수축을 하지 융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덩치가 커진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수소 껍질이 생기는 거죠. 수소 껍질, 수소 당연히 헬륨 껍질 밖에 또 수소 껍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헬륨도 에너지를 내고, 헬륨도 수소도 내고, 헬륨도 융합하니까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낼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성의 모습이다. 근데 이제 탄소가 이게 융합을 해버리면 완전히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탄소가 융합하면 아예 차원이 다른 초거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초거성의 진화는 H알도에 표현할 수 없죠. H알도의 진화는 거성의 진화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성이 빵 터져서 이렇게 백색 외성이 된다. 요렇고, 초거성은 나중에 블랙홀 되는데 H알도에 블랙홀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 중거성하고 거성의 차이점을 꼭 자세히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아무도 안 틀렸는데, 이게 올해 이제 2004년 수능에 나왔죠. 이게 수능 기출인데, 이거 재수생들이나 N수생은 아무도 안 틀렸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 사설 에세이가 워낙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뭐든지 질량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주계열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주계열은 질량이 크면 당연히 크기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고, 뭐 중심 온도도 높겠죠. 당연히 광도도 크고, 뭐다 크죠. 다만 이제 수명만 이렇게 반비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수명 공식 자체가 밝으면 빨리 죽으니 광도에 반비례하고, 질량이 많으면 또 오래 사니까 분자가 질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뭐 보시죠, 요거. 그래서 태양보다 좀 작으면은 이 광도가 뭐 m의 한 2승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m분의 1뭐 이래 될 거잖아요. 근데 만일 저 굉장히 질량이 크면 이게 막 4승 이래 됩니다. 그럼 이게 m의 3승분의 1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명 자체가, 별의 수명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m에는 반비례 한다. 1에서 3승이니까. 그래서 사실 요 공식이 워낙 그뭐 N수 재수생들 많이 해서 아마 재수생은 안 틀렸을 건데, 재학생은 이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말장난 같은 거 하나 해볼까요? 그 당연히 이제 원시별이 질량이 크면 뭐 옆으로 이래 가고, 원시별이 질량이 작으면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장난이냐 한번 보세요. 감소율과 양이 달라요.
량은 정량이잖아요. 정량.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A가 이렇게 가서 광도의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이게 10만에서 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에서 만이 되니까 9만 정도 량이 감소한 거예요. 9만. 양은 9만. 근데 유를 또 물어보면 당연히 뭐 이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게 1000에서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량, 그러니까 C에서 D는 감소량은 얼마 안 되죠. 뭐 끼게 봤자 999인데. 근데 율은 1000에서 1이 되니까 감소율은 또 훨씬 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좀 지엽적이고, 뭐 속칭 좀, 그냥 실수를 유발하는 아주 저질 문제인데, 뭐 수능에는 이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짓은 잘안 하거든, 수능은. 뭐 말장난 한 김에 하나만 딱더 하자면 우리 CNO는 수소를 6개 씁니다. 이게 수소를 죄송합니다. 4개 씁니다. 헛소리 아니야. 근데 PP는 6개 쓰거든요. 근데 여기 쌤 세알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요. 그거는 좀 헛소리고 이렇게 방출되는 수소 원자는 아예 볼 필요 없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H 중수소가 있어요. 중수소 1이 아니고 2. 그러니까 2는 지워야 돼요. 2는 지우. 그렇게 하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반응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하실 때요 1로 돼 있는 수소 있죠? 이제 중성 우리 중성 수소라죠. 중성 수소.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요 1로 돼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답답하면 외워도 돼요, 그냥. CNO는 4개고, PP는 6개 참여한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죠. 뭐, 기왕 말장난 한 김에 지엽적인 거좀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래프인데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 있을 건데, 태양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핵이 있죠. 핵이 있고, 바깥쪽에 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색칠한 게 대류구나. 왜냐? 덩치가 크면 뭐가 있습니까? 대류 핵이 있고 바깥쪽에 그냥 복사죠.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잃어버리는 질량이 큰 주계열이다. 근데 질량이 너무 작은 주계열은 보시다시피 그냥 대류로만 돼 있습니다. 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대류로만 돼 있죠. 요거 의외로 애들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애들은 거성도 안 돼요. 거성 뛰어넘고 바로 그냥 백색 외성이나 흑색 외성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애들은 진화를 하지 않는다. 진화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거성이 되지 않고 바로 백색 외성이 되는데 only 몸이 대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류로만. 그 다음에 뭐또 굳이 뭐 하나 지엽적인 거 하자면 철은 더 이상 핵융합하지 않는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철이 결합력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단단한 물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철보다 더 무거운 거를 만들려면 이 궤도 안에 전자를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 전자의 축태압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뉴턴 물리학에서는 이게 전자가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이 궤도 안으로. 그래서 이걸 밀어 넣고 싶으면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초신성 폭발.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하기 전까지는 철이 별이 만들 수 있는 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최종 단계는 철입니다. 그래서 철은 핵융합하지 않는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